동맨다로 영화에 나왔어요. 아, 그래요? 그럼. 어, 그래요라니.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, 형님. 그래요라니. 아니, 모를 수 있잖아. 알고 있어야지. 형님, 솔직한 기본이 돼 있어야지. 말하냐, 나 50. 형님, 저 실제 50이에요. 70 개띠라고요. 너 여기 안 때려올래? 백가방 치울래? 오늘 또 낙수 한 번 더 해줘요? 야박해! 알고 와야지. 동맨다라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. 아니, 저는 정말 솔직한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지. 안 본 척하고 본 척하는 말이 아니잖아요. 정말, 정말, 정말 죄송한 행위. 형규야, 상현 씨. 바로 오른쪽이 절이고요, 왼쪽이 성당입니다. 아, 예. 야, 나 종교가 없어. 아, 저도 무교예요. 이제 종교 공부를 좀 제라고 한다며. 아니, 네. 형님은 그리고 저 사극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. 네, 사극도 안 했죠. 사극. 아, 사극 했잖아요. 예, 네. 연기하는 거 보셨어요, 형님? 봤죠. 그 뭐니 허풍인가 그 뭐니? 아, 허풍이라니요. 대장금이요. 예, 예, 허풍이라니요. 거주 거주니. 아니 그 아 예, 처음부터까지 얘기가 똑같았어요. 깜짝 놀랐어요, 나중에. 강동원 배우 있잖아요. 어. 하고 그 여러 배우들에게 연기 조언을 한 사람이에요. 그럼요. 아, 조언이야. 고유 강동원, 어? 뭐 다혜조 형. 야, 나도 재리 씨한테 연기 시도를 했어. 네가 뭔데? 아, 야, 네 연기를 봐봐, 대장금. 아, 형 보셨어요? 자식아. 봤어요. 형님. 뭐? 예? 아, 네가 나를 걸었잖아, 나. 낙세했다네, 형님. 그래. 오늘 진단서 끊읍시다. 그 보람의 병원에서. 야, 가까워, 뭐? 보람의 병원. 어차피 거기서 밥 한 끼 먹읍시다. 형님, 보셨어요, 연기? 똑같으면. 형이요. 그 청진을 계속 내지. 제발, 여기 성당. 알았어. 예, 여기서 조금 좀 자제하고. 아, 예, 예.